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블록앤리뷰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인사드릴 예정인데요. 블록앤리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블록체인 디앱들을 저희가 하나씩 직접 체험해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리뷰해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특별한 앱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은 보시는 것처럼 림포 앱입니다. 림포는 어떤 앱일까요? 네, 림포는 운동을 하면 그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D앱입니다. 이 운동 중에서 간단한 피트니스 챌린지, 즉 걷기나 뛰기를 하면 하루에 300원에서 500원어치 정도의 림포 코인을 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1 림포당 10원이니까 한 30에서 50 림포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림포는 유저가 계속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요. 이 림포코인은 거래소에 실제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거나 또 이 림포 앱 내에서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켓을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림포코인으로 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림포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림포 토큰이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림포 토큰을 구매하실 수 있는 거래소들이 있죠. 호흡이나 게이트아이오, 비트파이낸스 같은 곳에서 실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림포 앱을 이제 구글 스토어 같은 곳에서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는데, 근데 림포를 이용하시려면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름과 이메일 정도만 적으시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림포 앱 내부를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바로 림포 앱 화면입니다. 이 림포 앱은 저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한 상태여서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랑은 조금 화면 구성이 다르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여기 피트니스 앱 연결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피트니스 앱이랑 삼성 헬스나 구글 피트니스를 말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 피트니스 앱을 연결해서 사인 스텝으로 챌린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삼성 헬스나 구글 피트니스 중에서 원하시는 앱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이 림포에서 주로 나오는 이제 운동을 해서 클리어 되는 챌린지 중에서는 이제 걷기가 많은데요. 이 피트니스 앱으로 그 걸음을 미리 쌓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림포에서 말하는 챌린지를 클리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실까요? 네, 여기 참가 가능 챌린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참가하실 수 있는 챌린지의 개수를 말하고요. 이 림포가 또 특징이 게임처럼 이런 챌린지를 클리어 하면은 미션으로 이렇게 그 보상으로 림포 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챌린지 중에서 한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산책 챌린지인데요. 1km를 걸으면 보상으로 3림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69칼로리를 소모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일 달리기 챌린지였는데 6.5km 달리면 7.5림포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447칼로리를 소모하셨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킬로미터가 챌린지 하는데 필요한 거리고 그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림포 코인 개수,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운동을 하고 나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실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운동하면은 몇 칼로리 정도 소모하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림포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신규 가입 축하 부스트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규 가입하시고 48시간 이내에 그 주어지는 보상인데요. 네, 처음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나서 챌린지를 도전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플러스 4 원래는 0.34km를 달리고 나면 다 림포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신규 가입 특전으로 특별히 4 림포를 더 드리게 되는 새로 가입한 분들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꼭 운동을 하지 않고도 림포 코인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일 보너스, 말 그대로 기업에 후원하는 코너인데요. 여기서 이제 광고를 한번 보시면
한 1에서 5 림프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구를 추가해서 함께 림프를 하게 되면 친구를 초대하신 분들께는 50 림프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림프 코인을 모아서 마켓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마켓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림프 마켓입니다. 그 쇼핑몰처럼 이런 뭐 크림이나 영어 이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990 림프 코인 보이시죠? 이만큼의 코인을 모아서 900 림프, 990 림프가 있으면 해당 상품을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운동화, 의류, 장비, 영양제품, 전자제품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림프 코인을 사실 수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림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그 운동하고 코인을 주는 앱에서 코인을 얼만큼 모으면 상승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림프 말고도 운동을 해서 코인을 주는 앱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그 림프 코인이 거래소 상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앱으로 코인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고 어떤 코인에서 모은 돈으로 가장 빨리 상승을 해먹을 수 있을지 비교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앞으로 올라오는 블로그앤 리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